이번 시간에는 메이서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이서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저 그림처럼 레이아웃 방법 중에 저렇게 뭐랄까요? 이 레이아웃의 구성 요소들을 마치 벽돌을 쌓는 것처럼 배치하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메이서리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메이서리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쌓는 석조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서리 레이아웃은 마치 벽돌을 쌓는 것처럼 구성 요소들을 레이아웃의 아이템들을 쌓아 나간다 라는 의미에서 메이서리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겠죠. 자, 이 메이서리 레이아웃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핀터레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 중심의 서비스이고 사진을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나가는 걸 통해서 아주 많은 사진들에 대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사용자에게 전달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핀터레스트가 아주 크게 성공하면서 이 핀터레스트가 채택한 메이서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한 여러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이서리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냐면 여기 우리 수업 홈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HTML과 CSS를 사용할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기술은 CSS의 다단, 영어로는 멀티컬럼 기능을 중심적인 기능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요. 자, 핀터레스트 컬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코드 펜에 올라와 있는 샘플이랄까요? 이 데모 페이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 이분 이름을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만드신 예제를 저도 참고했고 이거 보고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요거 보면서 요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포크, 뭐 꼭 포크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HTML과 CSS 코드가 둘 다 있는데 이걸 참고해 가면서 우리 코딩 한번 해보죠. 자, 우선 HTML 코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masory_layout.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HTML 코딩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제일 먼저 저는 각각의 그 레이아웃의 구성 요소들 있죠.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뭐에 해당되냐면 자, 이거 안 보이게 만듭시다. 여기 HTML 코드 보시면 여기 있는 figure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거 한 줄을 한번 카피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gure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있어요. figure. 자, figure라고 하는 이 태그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보면은 사파 같은 것들을 씁니다. 사파는 이미지죠. 그런데 그 이미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파에 대한 설명 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figure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파와 같은 정보들을 그룹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태그입니다. 이 figure 안에는 이미지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HTML의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figure caption이라고 해서 이 사파에 대한 어떤 자막이랄까요? 설명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만든 웹페이지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거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피규어를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드는 건 좀 귀찮은 일이니까 여기 이분이 만드신 거를 저는 카피해서 나머지 피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생겼죠. 아주 예쁜 그림을 예제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됐죠?
그럼 이거를 이제 좀 정렬 상태를 여러분들 예쁘게 좀 정렬해 보세요. 잠깐 영상 멈춰 놓고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figure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 레이아웃에 참여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될 건데,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을 자,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멀티컬럼이라고 하는 CSS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자, 다시 소스로 들어와서 멀티컬럼을, 여기 있는 피규어들을 멀티컬럼으로 묶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통의 부모가 하나 필요한데요. 물론 바디를 써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위에다가 하나 더 부모를 두겠습니다. 저는 columns라고 하는 id 값을 갖고 있는 div 태그를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figure라고 하는 태그들을 바로 요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figure들을 멀티컬럼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 figure의 부모인 id 값이 column인 저 태그에 대해서 columns인 태그에 대해서 멀티컬럼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olumn count를 예를 들면 3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웹브라우저는 그 column 3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이 count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column에 width 값을 주는 거예요. 최소 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예를 들면 300픽셀 정도로 주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각각의 그 컬럼들을 300픽셀이라고 하는 크기에 맞게 컬럼의 숫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좁히면 보시는 것처럼 컬럼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300픽셀이라고 하는 컬럼 값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브라우저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것이죠. 저는 좀 더 유연한 column width 값을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레이아웃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350 정도로 줄까요? 자,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위에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 태그들이 저는 여기 있는 각각의 피규어가 첫 번째 줄에서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텍스트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피규어는 이 부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의 저 부분과 요 밑에 있는 캡션 부분이 분리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다가 columns 밑에 있는 figure의 display를 inline block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와 텍스트가 분리돼서 화면에 표시되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자, 이게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원리는 저는 사실 파악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댓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죠. 예, 블럭으로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그 화면에 잘 안 맞고 있어요.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깨진다기보다는 잘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 각각의 태그들이 어떤 부피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도 값을 줘봅시다. 자, 여기에 columns의 보도는 5픽셀 솔리드 그린으로 줬고요. 그리고 각각의 피규어는 보도 값을 5픽셀의 솔리드 레드로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화면에서 잘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이미지가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미지의 크기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figu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figure 안쪽에 있는 img 태그의 크기를 예를 들면 100%로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각각의 img 태그는 그 img 태그를 감싸고 있는 figure의 크기에 딱 맞춰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중간 단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단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많이 왔지만 실제로 여기 있는 디테일을 우리가 다듬다 보면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간격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왜 떨어져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정을 할 필요가 있죠. 여기 있는 것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피규어를 제가 선택했을 때 피규어의 사방으로 보시는 것처럼 살색이 표시가 됩니다. 살색이 뭔가를 보니까 여기 있는 마진이 이렇게 살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피규어라는 태그는 기본적으로 마진 값을 위아래로는 16픽셀, 좌우로는 40픽셀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나 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피규어에다가 마진 값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피규어의 마진 값을 없앴더니 각각의 피규어들 간의 간격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격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요것 때문입니다. 자, 컬럼 gap을 제가 0으로 하니까 그때서야 각각의 이 피규어들이 완전히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붙는 것보다는 적당히 떨어지는 걸 원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컬럼의 갭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 15픽셀 정도를 주게 되면 한 요 정도의 간격이 서로 간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각각의 피규어의 그 뭐죠? 컬럼과 컬럼 사이의 거리는 됐는데 피규어와 위에 있는 피규어와 아래에 있는 피규어 사이에 간격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디자인적으로 별로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피규어라고 하는 저 태그에 마진을 마진 보텀을 아래쪽을 저는 15픽셀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 피규어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과 또 행과 행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게 15픽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볼만하도록 우리가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테두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너무 밉잖아요. 저기 있는 저 피규어의 보더를 저는 레드가 아니라 그레이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5픽셀이 아니라 1픽셀로 바꾸고요. 너무 진한가요? 그러면 차라리 RGB 레드, 그린, 블루에 A를 해서 레드는 그린도 0 그리고 블루도 0을 주면 요건 이제 검은색이 되는데 거기다가 약 0.2의 값을 주게 되면 검은색의 0.2만큼 뭐라고 얘기하죠? 알파값을 20% 정도 준 거죠. 예, 0.2니 알파값은 투명값입니다. 투명값 곱하기 0.2만큼 한 그 투명값 20%죠. 20%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뭐 적당히 된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이미지와 밑에 있는 이 캡션 사이에 이렇게 줄을 한 줄 그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템의 태그를 보면 캡션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요 캡션, 피그 캡션이라고 하는 저 태그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럼 저는 컬럼 피규어 캡션의 보더 탑을 1픽셀의 솔리드에 그리고 여기 있는 RGB A의 값을 똑같이 주는 거죠.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캡션 부분이
너무 다닥다닥 떨어져 있어서 보기에 좀 안 좋아요. 자, 그럼 저는 캡션 부분에다가 패딩 값을 뭐 예를 들면 20픽셀? 너무 큰가요? 한 10픽셀 정도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적당한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캡션의 이 부분이 화면에 딱 이렇게 붙는 것보다는 그래서 적당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패딩 값을 주냐면 피규어에다가 패딩 값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패딩 예를 들면 10픽셀 정도로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피규어의 피규어의 테두리와 캡션의 위쪽 테두리 사이에 요만큼의 간격이 떨어져서 좀 더 보기가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캡션의 이 캡션의 요 가로줄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뭘 할까요? 캡션의 마진 탑 그리고 요거를 10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조금 한 요정도? 요정도로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볼만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피규어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림자 효과를 살짝 한번 줘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피규어를 선택한 다음에 피규어에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CSS 효과를 줍니다. 자, 10픽셀, 10픽셀, 그리고 5픽셀, 그 다음에 블랙이라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각각의 피규어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생겼는데 그림자가 너무 흉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그림자를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검은색의 의미죠. 자, 요 정도 0.5 정도를 주고 그럼 조금 더 그림자가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그림자와 피규어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제가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X축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X축을 한 3픽셀 정도, Y축도 3픽셀 정도 줄까요? 자, 이렇게 줬습니다. 조금 더 줄일까요? 2픽셀, 2픽셀 이 정도로 줬어요. 이렇게 주니까 조금 더 그럴듯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컬럼의 그 초록색 테두리를 이제 안 보이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은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알아서 자기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되는 그런 레이아웃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저는 메이소리 레이아웃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레이아웃을 미리어하게 예쁘게 보이고 싶으시다면 제 예제보다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Pure CSS Pinterest 여기 있는 요 예제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조율된 디자인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